아이가 체질이 결정되면요, 희한해요. 이 그 체질에 따라 이 어떻게 보면 두뇌의 어떤 그 시스템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렇게 각 체질이 주로 쓰는 그런 소통의 노하우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제가, 물론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데요. 태양인의 특징, 이게 완벽함을 추구하고, 태음인들은 또한 체면 중시와 어떤 적응력이 워낙 뛰어나고, 자, 소양인들 외향적이고 감각적이고, 소음인들 내성적이고 분석적이다 보니까 엄마로서 우리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방법이 옳다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우리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의 체질을 알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소통법으로 소통을 해야 세대 차이 줄이고 남녀의 차이 줄여가면서 아이들과 잘 소통할 수 있다는 것. 이제 더 이상 내가 좋았던 것, 내가 맛있었던 것, 내가 행복했던 그것이 우리 아이한테도 그대로 가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바로 체질이 다르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를 수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서 원래는 이렇지 않지만 오늘 어차피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요,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태양인의 기질 특이성, 완벽주의. 그래서 과학자나 발명가, 정치가 쪽에 많은 배출되고요. 자, 태음인 포용력과 추진력, 융화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정치가 사업과 인력 관리하는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자, 소양인 순발력 뛰어나고요. 창의력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얼려린 스타일리스트, 기획자, 또한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아주 큰 두각을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소음인 굉장히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두뇌를 갖고 있다 보니까 교육자, 의사, 회계사, 연구원 중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사실 제가요, 거의 한 4,5천 명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여자 선생님들, 여자 선생님의 거의 80%가 어떤 한 체질에 몰려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그 체질이 그 직업에 가장 잘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갔더니 그렇다라는 걸 보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지금 소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선생이라는 님이라는 이 직업에서 또한 여성이라면 아, 소음인이라는 체질이 가장 특화되어 있다는 것 제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테이블을 만든 거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처음부터 아이들 진로 적성이나 자기개발 쪽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전 원래 사실 브라질에서는 식품공학으로 박사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로 기능성 식품 개발과 화장품 개발, 그리고 저 의사분들과 7년 동안 석박사, 의대 석박사 논문 네 편을 쓰면서 인간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 또는 화장품 회사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스파 프로그램, 체질 맞춤형 스파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더 많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제 기업체 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올려놓은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값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기업체나 사람들을 만나서 체질 분석해서 데이터를 만들었더니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콜로라트라라는 아주 독특한 소프라노의 음역대가 있죠. 자, 근데 90%가 태양인이었어요. 그리고 바리톤의 거의 90%가 태음인이었습니다. 자, 똑같은 성악가인데 음역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더 재미있는 것은, 자, 소양인 2라는 체질, 테너와 소프라노의 70에서 80%가 바로 소양인 2라는 체질에 몰려 있었습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거, 제가 체질 오페라를 만들고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공모전에서 당선되는 바람에 올 6월에 예술의 전당에서 4번 체질 오페라 남몰래 흐르는 눈물을 공연했는데요. 사실 이 컨텐츠 제가 만든 게 2013년입니다. 그때부터 2021년까지 약 500명 이상의 오페라 가수를 만났는데 정말 특이한 거. 저 같은 체질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페라 가수 중에. 자, 그렇다는 거는 이건 정말 굉장한 데이터인데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저 같은 소양인 1타입이라면 이 아이가 오페라 가수가 되겠다고 한다면 한 번쯤 다른 건 안 되겠니? 혹시 오페라가 아니라 뮤지컬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대중 가요를 부르면 안 되겠니라고 한번 제안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왜? 어떻게 제가 만났던 모든 오페라 가수 중에 단 한 명도 소양인 원이 없었을까요? 결국 소양인 원의 체질은 오페라 가수가 되기에는 어떤 체형적으로나 어떤 목의 구조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없던 소양인 1타입이 제가 청담동에 있는 보석 전문가랑 같이 어떤 파티를 할 때요, 청담동에서 좀 잘 나가시는 스타일리스트를 모셔왔는데 너무 신기해요. 청담동에서 좀 잘 나가시는 스타일리스트의 100%가 그때 오셨던 분의 모두가 다 저 같은 소양인 1타입이었다는 거죠. 자,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체질 기질 특이성이고요. 제가 그래서 사상 체질을 아이들 진로 적성에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근데요, 또 하나의 데이터가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바로 제가 삼성전자와 같이 힐링 캠프를 2013년에 영월에서 진행하면서 그 당시에 그 힐링 캠프 때 오셨던 삼성전자에 소속되어 있는 상담사 20분을 만나는데요. 자, 이 20명 중에 20명, 100%가 소음2라는 체질이었어요. 자, 소음2의 체질의 특징, 두뇌 발달이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다. 자, 이분들이 삼성 소속의 상담사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 같은 말 많이 하고 흥분 잘하고 감각적인 사람이 아니면 차분하고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상담을 잘할까요? 자, 이미 답은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체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는 삿포로라는 아주 유명한 체인점을 갖고 있는 일식집 그분들과 같이 워크숍 하면서 거의 30 지점에서 오신 삿포로 일식 그 주방장분 체질 분석했는데요. 75%가 소음인이었어요. 자, 그러면 일식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잘 다룰까요? 손 뜨겁고 살짝 감각 떨어지시는 분, 아니면 손가락 길면서 손가락 차가운 분, 누가 더 일식 주방장으로 더 재능을 보일까요? 답은 나왔죠. 만약에 일식 주방장의 손이 뜨겁다면 회 만지기 어렵겠죠. 많은 시간을 손을 얼음에 담가 놓고 있어야겠죠. 자, 이거보다는 원래 손이 길면서 손이 차가운 소음인이 유리하다는 것은 그냥 짐작으로 알 수 있었는데 제가 직접 그들과 워크숍을 하면서 분석해 보니까 75%가 소음인이었어요. 근데 또 제가 한식 주방장님들 만나봤더니요, 거기는 또 다 태음인 분들이셨어요. 근데 희한한 거 있어요. 같은 일식인데 이자카야 가면요, 거기에는 또 다른 체질들이 주방장으로 계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소양 2. 마치 백종원 선생님 같이 생긴 분들이 다 또 그곳에 있더라는 거죠. 같은 일식이라도 정통 일식은 소음인, 퓨전의 창의력을 필요하는 곳에는 소양인 2 분들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가보세요. 정통 일식집에서의 주방장의 어떤 모습과 퓨전의 일식집의 이자카야의 주방장 어떤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동부화재와 한번 150분의 설계사를 모셔놓고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70%가
네, 바로 소음2라는 체질이었어요. 역시 보험 설계도 창의적인 두뇌보다는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소음이 분들이 더 유리한 걸면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날 오셨던 분들이 다 상위 5%의 분들만 모셔놓고 하는 그런 강좌였거든요. 자, 이렇듯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아, 사상체질, 이 기질특이성, 아이들의 진로적성 뿐만 아니라 사람의 자기 개발하는데 이거를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는 제가 만든 데이터입니다. 저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 색다른 것, 그리고 조금 더 융복합해서 효율성이 높은 그런 자료를 만들 수 있음에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 자료를 지금 공개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왔잖아요. 사실 제가요, 아, 정말 수많은 초, 중, 고에서 강의를 했고, 특히 선생님 연수뿐만 아니라 학부모 연수를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사실 체질로 아이들 진로적성 이야기할 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하면 된다가 공식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하면 된다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가자는 거였는데요. 사실 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정말 저 알파고의 등장부터 생각이 많이 변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정말 우리 아이가 학습으로 인공지능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구나. 그리고 미래는 더더욱 그렇게 되겠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 어떻게 할까요? 자, 그래서 사실 체질을 가지고 아이들 진로 적성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 알파고의 등장이 저의 이론을 조금 더 확고히 해야 하는데 도움을 받았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인공지능이 실제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미 2016년부터 왓슨이라는 프로그램이 병원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제 어떤 병을 진단을 할 때 인공지능 이 왓슨이라는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20, 30년 후에 어쩌면 질병을 판단하고 수술을 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고 그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더더욱 더 이제 어쩌면 의사라는 직업은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직업이 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의사가 부와 명예를 보장해주는 직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꼭 우리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요, 이렇게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하급수적 기술 사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아까 세계를 주름잡는 기업들의 CEO가 바뀌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자, 스티브 잡스, 애플 아시죠? 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그리고 페이스북의 주커버그. 자,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사상체질학으로 이야기하면 이분들의 체질은 소양인2라는 체질입니다. 다이나믹하고 체력 좋고 감각적이고 소통 잘하시는 분들, 바로 소양이라는 체질의 특징인데요. 자, 이분들이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져야 되고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도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예전에는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비하했어요. 우리를 냄비근성이라고. 자, 그러나 이제요, 냄비가 성공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4차 때는요, 무쇠솥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냄비가 더 성공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의 아이들은 예전에 성공했던 사람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성공하는 사람들, 이 시대에는 이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에 대한 걸 잠깐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이들은요, 새로운 기술을 빨리 적용했습니다. 기업체에. 이분들이 다 개발자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런 개발된 기술을 가져다가 회사를 만들었던 사람이죠. 자, 두 번째. 이들은 빠르게 적응했고요. 또한 협업을 잘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분들 특히 조심하세요. 어떤 단어? 예전에 꼭 그랬죠. 동업해? 너 미쳤구나. 동업하면 망한다. 자, 이제는요. 지금 시대는 동업하지 않으면 망할 거예요. 혼자서는 큰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거. 이 점 꼭 기억하시고 더 이상 우리 아이들한테 동업하면 망한다는 얘기 하시면 우리 아이가 망할 겁니다. 이제는 협업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협업 어떤 아이가 잘할까요? 내 고집 피우는 아이? 남과 소통 못하는 아이? 아니죠. 소통 잘하는 아이. 그래서 이제 우리의 아이들한테는 소통 잘하는 아이로 만드는 게 바로 우리 어머니들이 꼭 해야 할 어떻게 보면은 의무입니다. 의무. 자, 우리 아이 너만 잘 되면 이제 이런 건 아니에요. 다 같이 잘 되는 사회 만드는 그런 교육을 하셔야 우리 아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가서 멋진 일을 할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잡스를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요, 재밌는 거는 이 사진에 올라온 사람 100%가 다 소양투였다는 것. 결국 이게 바로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제가 꼭 말씀드리면서 다행히 우리나라의, 어떤 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지만 손정희 씨가 바로 소양투면서 포스트 잡스 후보로 올라왔던 분이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3차 때 여러분이 크면서 자라면서 배웠던 거 이제 4차 때는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자,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들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잘 타셔야 여러분의 아이들 더 잘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는 이런 것이 필요로 합니다. 창의성, 전문성, 그리고 인성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공부만 하는 아이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 그리고 전문성. 근데 이 전문성 무엇으로 키워줄 것이냐? 강점 이론으로 키워주자는 거죠. 남 따라하기가 아니라. 그리고 인성 너무 중요합니다. 결국 인성 좋은 아이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독불장군 이제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요, 집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에 나가서 잘 활약할 수 있다는 것. 제일 중요한 건요, 그 아이가 누군지 알고 그 아이가 잘하는 거 밀어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잠깐 그 유전자를 가지고 아이들 진로 적성 프로그램을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런 시대가 됐어요.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아이들 진로를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미 런칭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어떤 특정 회사를 소개하는 건 아니고요. 그 회사의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제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셨나요? 한번 좀 고민해 보세요. 저는요, 이 프로그램 강추합니다. 자, 이게 유전자를 언급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보면요, 현실성이 강하냐, 탐구형이냐, 예술형이냐, 사회형이냐, 기업형이냐, 관습형인 아이냐를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는요, 유전자 분석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제가 1987년에 키스트에서 미생물 분석 분류할 때요, 유전자 분석했거든요. 그 당시의 가격으로 만약에 이 지금 시스템을 돌려 한다면 적어도
1조는 받아야 됩니다. 1조. 그러나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전해서요. 이게 웬만한 집, 그냥 상류가 아니라 중류만 되더라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예요. 가격대가 제가 알기로 약 30만원대입니다. 자, 30만원대의 테스트로 우리 아이가 어떤 분야에서 재능이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저는 한 번쯤 트라이 하는 게, 시도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어머니들 깜짝 놀라셨죠? 자, 이거는 어머니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인간 수명 100세, 120세를 이야기합니다. 60대도 하셔서 내가 진짜 어느 분야에 재능이 있는지 알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얻었던 그런 학습 효과와 이 유전자적 강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또 다른 미래를 개발하는 건데 저는 이 방법 강추합니다. 자, 이제 세상 완전히 변했죠. 자, 이게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더 이상 예전 거, 옛날엔 그랬다더라, 나는 그랬다더라,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를 저는 말씀드리면서요. 자,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미 어떤 유전자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맞춤형 세상 이미 왔습니다. 내가 도파민이 더 많이 나오는지 세로토닌이 더 많이 나오는지 이런 걸 가지고 그 아이의 기질을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은 모 회사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그러나 어떤 특정 회사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그 아이한테 상담할 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상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거. 자,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이게 결정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데이터가 유전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높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각각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기업형, 관습형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전공 분야에서 그럼 어떤 직업을 연결해 줄 수 있느냐, 사실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또 부족해요. 자,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다중지능, MBTI, 애니어그램, 사상체질, 그리고 유전자 분석까지 해서 한 아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아니면 한 사람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 사람의 미래 지도를 설계하는 것을 같이 가자는 게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거고,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이제 어떤 하나의 방법에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자는 건데요.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하나 잠깐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체질 분석합니다. 다중지능 분석합니다. 이 두 데이터를 가지고 아이의 진로적성 코칭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방법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방법 갖고 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자, 이제 이렇게 새로운 유전적 분석에 의해서 아이들 진로적성을 코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왔으니, 자, 하나 더 집어넣고 더 좋은 데이터로 제가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 행복한 삶이란 어떤 거겠습니까? 바로 직업 잘 찾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 돈 관리 잘 해야 되죠. 그러나 이게요, 사람에 따라, 체질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런 행복한 삶을 제가 여러분이 디자인하는데 도와드리겠다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균형 있는 행복한 인생 여러분 찾고 싶으세요? 저와 한번 상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상은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강추합니다. 자,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세상은 빅데이터 시대입니다. 맞춤형 시대입니다.
더 이상 예전의 방법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융복합해서 나만의 건강법, 나만의 자기개발법, 그리고 우리 아이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그리고 진로 잘 정해서 그 아이가 평생 행복하고 자존감 있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는 길을 여러분 다 바라시잖아요. 자, 이거 이제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는 정말 멋진 이론이 있어요. 홍익인간. 제가 정말 브라질에서 20년 살면서 특히 유태인과 같이 일하면서 놀랬습니다. 유태인 정말 똑똑합니다. 너무 이기주의예요. 자, 우리 민족은 IMF 때 금을 모았던 민족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홍익인간이라는 멋진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론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어렵고 이런 건 아니고요. 홍익인간 간단해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자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가 나만 잘 되는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재능을 잘 발휘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잘 살게 하고 우리 인류를 잘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가 지금 방탄같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 어떤 아이돌 그룹이 영향을 줄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주인공이 여러분의 아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아이가 가장 잘하는 거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뒤에서 밀어주셔야 되고, 그 아이가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세상에 뭔가 빛과 소금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학부모들이 도와주시면 그 아이가 어디 가서든지 잘 적응하고 멋지게 자기 직업 가지면서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제가 이 사상체질을 한번 자기개발로 쪽으로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멘트로 제가 꼭 우리 제 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람의 재능은 다릅니다. 체질이 다르면 재능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이제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건강법, 새로운 자기개발법으로 사상체질학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